오늘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둘을 입구에 아드벤트 크란츠 대림절 초 네 개의 그 첫 번째 초의 불을 밝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창립 72돌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해인들 그렇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올해는 유난히 나라 안팎으로 숨쉴 새 없이 수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부딪혀 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세계 도처에서 그치지 않는 폭력과 테러, 특별히 미얀마 로힝야족 학살과 난민 문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사드 배치와 대중관계 악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새 정권의 탄생, 포항 지진 등만이 아니라 기념할 만한 사건들도 많았지요. 종교개혁 500주년, 러시아 혁명 100주년, 팔레스타인 강제 분할 70년, 6월 민주항쟁 30년, IMF 구제금융 20년,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온 지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는 여해 강원영 목사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였고 오늘 두 분의 장로님이 임직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시간을 돌이켜볼 때마다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발길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주님의 길을 벗어났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마음과 작은 믿음 때문에 주님께 충성하지 못했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실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과 계산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우리들의 이성으로서도 도저히 해명될 수 없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신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사람에게 주님의 신실함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여주신다고 시인은 시편 18편에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신명기 역사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데서 주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실함, 그것은 죄인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이면서 또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기쁨, 화평과 인내, 친절과 선함과 온유와 절제와 함께 신실은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으로 삶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추구해야 할 삶의 형식도 신실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어서, 죄인이어서 언제나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현실은 너무 악하고 시험을 이겨내고 시련을 극복할 만한 우리의 믿음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비록 주님께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적은 믿음,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은 손 우리는 놓을 수 있지만,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 없는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 창립 72주년을 맞이한 우리 경동교회와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장로로 임직하시는 두 분에게 강복하시어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깨어있는 신앙 공동체, 우리의 역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인류에 강복하시어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않고 진노를 거두어 주님이 손수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를 손수 지으신 창조주이신 주님, 지난 72년 동안 저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헌신해온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새로운 아기들이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기들이 부모의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여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우리나라의 희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인류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고 모든 피조물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더 이상 민족들 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없게 하시고 더 이상 민족들이 서로 칼을 쳐서 상대를 치지 않고 보습을 만들고 낯을 만들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